자, 여러분들한테요, 물이 빠지기 전에, 사실은 저번 주에 물이 좀덜 빠졌을 때 얘를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데,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. 저희 집에는, 이거를 감히 명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5년 이상 실생을 해봤고요. 이렇게 아름다운 종자를 명품이라 할수 있는 거는,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요 아이, 물든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 한번 잠깐 따라와 보시겠습니까? 이, 지금 요 아이는 자구를 띄어서 제가 요렇게 만든 아이예요. 이렇게 키운 아이죠? 정확히 얘기를 하면. 자, 여러분, 제가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제가 지금 밭에 있어요. 자. 좀 자세히 보이실까요? 이렇게 자세히 좀 보이시죠? 좀 지금은 색감이요 좀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이제 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제가 자 이거는 모체입니다. 모체 모주라고 하죠. 이제 다육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, 요거를 이제 다육이, 얘가 모체인데요. 요 아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이거는 정확한 정보예요. 제가 이거를 갖고 온 농장 사장님하고,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, 명품이라는 거는 그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온 농장 사장님하고 통화했는데, 오래전 일이에요. 제가 창을 번식을 할 때쯤이니까, 글쎄 몇 년이지? 5년 이상 된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런데 전화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 번호가 이제 입력돼서 아셨겠지만,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. 아, 그때 귀한 거 가져가신 분이잖아요.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요거 번식을 많이 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많이 얻기 때문에요. 이 아이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ISI 92-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입니다. 이거 세종시 아시죠? 국립 세종수목원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확인해 본건 아니고 들은 겁니다. 수목원은 진품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죠, 여러분. 그만큼 이거는 아주 귀한 종자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요, 헌팅턴 식물원에 있는 아이인데요. 이 헌팅턴 식물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리노에 있는 식물원이랍니다.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정말 귀한 종자예요. 아마 오랜 시간 매니아 생활을 하셨던 분들, 창을 좋아하신 분들은 ISR 92-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라 하시면 정확히 얘를 아실 겁니다. 얘는 진품이고요.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, 아, 테크노 다육식물원에 요렇게 마리아 진품이 있다. 그리고 또 다르게 부르는 거는 도감마리아라고 부르죠. 근데 얘가 예전에 제가 농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. 너무 큰 환엽성에 정말 멋지더라고요. 그때 정말 비싸게 사왔습니다. 그 사장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. 작아, 아주 조그만 거 하나도 비쌌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농장 사장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고, 저도 이 아이를 그렇게 알고 있었고.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, 참 이게 매니아분들이 참 뭐라 할까요? 보는 눈이 정말 기가 막히셔요.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밭에 심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. 근데요, 물이 빠져도 이 아이를 알아보세요. 어? 이 아이 귀한 아이네요? 그러면서 전국에서 오시면 요 아이를 꼭 들고 가는, 전국에서 매니아 분들이 오시면 이 아이를 꼭 들고 가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번식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.
그냥 제가 이렇게 물이 더 빠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, 진짜 자부심이죠. 저희 매장에 ISR 92-45 에케베리 아가베데스 마리아가 진품이 있다는 거 여러분. 혹시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아이, 어여쁜 아이, 정말 귀한 아이가 품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. 설명도 해드리고, 그리고 판매도 가능합니다. 아, 정말 이쁩니다. 이게 지금 물이 빠져서 그래요. 되게 환엽성에다가 예쁩니다. 제가 또 다음 동영상에서 시간이 되면 제가 갖고 있는 품종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근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안 되네요. 오늘은 ISR 92-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다음 동영상에 뵐게요, 여러분.